여기 정말 많이 개발됐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위잉 FPV 조이입니다. 오늘은 골막산 둘레길 입구부터 시작해서 정상까지 한번 갔다가 능선 타고 2단지 등산로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여기 와서 드론 날리고 했던 데인데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프로 11, 고프로 11번째 에디션, 고프로 11 블랙 에디션을 테스트 중에 있고요. 둘레길 한번 돌아다니면서 여기 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요. 입주민들도 많이 주워 가셨다고 하는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가 제가 드론 날리던, 아, 저 위에구나. 저 위에서 날렸었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기에 우리 아파트 찍는다고 드론 날리던 건데 정리 잘 돼 있다. 자,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길. 자, 벌써 골막산 정상에 도착한 것 같아요. 요양병원 쪽으로 오른쪽 이쪽 가면 되고, 아직 모기가 많습니다. 금방 올라온 곳이 백섭 중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검노포 쪽은 황룡산 산 쪽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시면 밤들을 부르실 수 있고, 우와. 모기들이 우와. 장난이 아닌데? 이거 여기가 능선 타고 와서 이제 아라파크 시티 내려가는 길이고요. 우리가 온 길이 인천 신생 전문 요양병원 그쪽에 주얼리 고등학교에서 올라왔고, 지금 황룡사 가는 길은 이쪽 황룡사 갈 수 있고요. 저희는 동네 아라파크 시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210동이었나? 뒤편 체육공원 있는 데거든요. 이렇게 둘레길에 지금 DK에선가? 이렇게 멍석을 깔아서 비 오는 날에도 충분히 산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메타세콰이어 길 이쪽으로 나오는 데고, 이쪽 오른쪽으로 가도 둘레길 1단지 쪽으로 나오는 길이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2단지와 1단지 만나는 부분 이쪽으로 길이 계단식으로 나 있는데, 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둘레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